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일본 고노다로 국방장과 회담 뒤에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가 최선이라면서 미한일 연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미국의 최대 압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일 상호 방위 조약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국과 일본, 한국은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강력한 미한일 3국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외교를 통한 비핵화 도출이라는 점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send the message to North Korea that the best path forward is through a diplomatic solution that results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에스퍼 장관은 이어 앞으로의 상황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는 갖췄다는 신호도 동시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It's in Kim Jong-un's hands, what he intends to do. We continue to send the message that we remain ready to fight tonight if necessary.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최대 압박 전략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upport American initiative to put the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so that Kim Jong-un could come to dialogue. And hopefully he will make the right decision for his own people. 두 장관은 이란 정세와 자위대의 영내 파병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영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한일 연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3국 간 방어 훈련과 정보 공유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